자, 조동사 엄청나게들 틀리셨는데요. 내가 뭘 몰라서 어떻게 틀렸는가 잘 보시고요. 앱이 죽어버렸네. 뭔가 뭐 열어놓은 게 많아갖고 내가 버벅거리는구나. 자, 첫 번째, 빈칸에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해 주세요. 뭐 뜻을 묻는다든지 이럴 거예요. 네, 첫 번째,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빈? 첫 번째, It's too hot in this room. 뭐, open those windows.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방이 너무 덥다. 그런 다음에, 창문 좀 열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이 너무 더워요. It's too hot in this room 이에요. 그럼 제가 방문을 열어도 될까요? 하고 싶을 때는 어떤 표현이 가능하지, 이거? 아이고야. 난리 났네. May I open the window? 이것만 되나? 이것만 돼요? May I open the window? 이 표현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표현 가능한 건 없나요? 다른 표현 가능한 건 없나요? Can I open the window? 그러면 Will I open the windows는 될까요? 안 되죠. May I? Can I? 하나 남았네요. 그렇죠. May I? Can I? Could I?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일단 답이 될수 있는 애들은 1, 3, 5 중에 하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is not a parking lot. You more park your car.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Parking lot이 뭐예요? Parking lot. 주차장을 parking lot이라고. This is not a parking lot. 여기는 뭐가 아닙니다. 주차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부분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정빈? 여기는 우리말로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넌 여기 주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수민아, 넌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You must not park your car here. 하면 되겠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May I open the window? 열어도 될까요? You must not park your car here. 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법상 옳은 것은, 그럼 어법상 틀린 건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번에 1번 이강. He won't clean his room. 2번 수민. Mm-hmm. 목소리 안 들려. 2번. 잘 모르겠다. 2번에 3번 성빈. I will be able to meet my favorite actor. 오케이, 맞는지 물어볼 테니까 좀 이따가 이것도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친 게 맞는지. 계속해서 4번 이강. Could you open the door? Could you open the door가 맞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4번, 5번 수민. She doesn't have to buy a new bike. 예, 이번에 2번 성빈. I'm going to wash the dishes. 오케이, 그래 답은 4번이다.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맞는지 스스로 바르게 고쳤는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He won't clean his room. He won't clean his room.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네가 했나? 아니죠. 맞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2번 I'm going to wash the dishes 이렇게 하면 됩니까? I'm going to wash the dish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너도 감기야?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서 한번 I will be able to meet my favorite actor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맞죠 will하고 can하고 같이 못 쓰이니까 미래의 능력은 will be able to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다음 5번 성빈 she doesn't have to buy a new bike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럼 she doesn't have to buy a new bike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그렇죠. 그녀는 새 자전거 구입할 필요가 없다. 도전 헤비트는 할 필요가 없다죠. Could you open the door?에서 could 대신 쓸 수 있는 거는 잘 알다시피 뭐예요? Can you open the door? 또 Will you open the door? 또 Would you open the door?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수민 뭐라고 할 수 있다?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이런 것들 입이 익혀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래의 능력은 will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 수 있다 can 인데 will can 하지 못하고 미래에 뭐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는 뭐라고요? will be able to 맞습니까? 오케이 한번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성빈? 5번입니까? 5번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의미가 다릅니까? 그러면 The kid must not play on the street는 뭔 뜻이에요? 그 아이는 길에서 놀면 안 된다. 수민, 맞아 그런 뜻?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e kid doesn't have to play on the street는 뭔 뜻이에요? 모릅니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수민 The kid doesn't have to play on the street는 뭔 뜻이에요? 모르겠습니까? 왜 모르죠? 응? Don't have to, doesn't have to. 선생님 수업 안 했습니까? 응? 선생님이 카톡으로 복습하고 오라는데 복습해온 사람. 응? 머스트하고 같은 게 뭐라고 얘기를 시작합니까? 머스트하고 같은 뜻을 가진 게 뭐다? 그렇죠. have to다. 뭐, 상황에 따라 뭘 쓸 때도 있다? 3인칭 단수가 좋으면 have to 쓸 때도 있다. 둘 다 무슨 뜻이다? 뭐뭐 해야만 한다. 법적인 의무를 표현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오케이. 얘들 둘이 같은 뜻인데. 근데 머스트에 not 넣으면 뭐가 되고? 그렇죠. mustn't, must not, must not이라고 할게요. must not이고. have to, has, have to에 안 넣으면, 그렇죠. don't have to. 또는 has to에 안 넣으면, doesn't have to. 얘들은 뜻이 같았지만, 얘들은 뜻이 다르다 이러면서 수업했죠. 그래서 must not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뭐뭐 그렇죠 금지의 뜻으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했죠 안 적죠 그렇죠 모르면서 아는 사람들이 안 적고 있으면 내가 이거 너 알잖아 근데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무슨 뜻이다? 어떤 뜻? 뭐뭐 안 해도 상관없다죠. 뭐 할 필요가 없다라 했죠. 뭐 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자, 그리고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중요한 것들 매개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must는 무슨 형태가, 여기서 이제 사를 붙입니다. must는 무슨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must는 과거형이 없는 유일한 조동사죠. must의 과거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 조동사 뭘 넣어라. 그러면 do my homework 앞에다가 뭐 숙제를 해야만 한다 이런 게, 뭐 나는 내 숙제 해야만 돼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must do my homework나 또는 have to do my homework 이런 넣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뒤에 뭐가 있다면, 그렇지, yesterday 같은 말이 있다면 그때는 must do my homework yesterday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 I had to do my homework yesterday. 그래서 이 장군 가르치는 거 제목은 뭐야? 과거의 의무 표현이죠. 과거의 의무 표현. 과거의 의무 표현은 뭐로 한다? had to로 한다. had to. 뭐뭐 해야만 했었다. I had to do my homework yesterday. 나 어제 숙제해야만 했었어. 그러면 넌 어제 숙제해야만 했었니? 라고 묻고 싶어. 이거를 의문문으로 너는 어제 숙제해야만 했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너는 어제 숙제해야만 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Did you? 그렇죠. Did you have to do your homework yesterday? 이렇게 묻겠죠. 너 어제 숙제해야만 했었니? Did you have to do? Did you have to do? head 안에 들어있던 did가 앞으로 나와서 해야만 했었냐? 라고 묻고 싶은데 did you have to do your homework yesterday?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또뭔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또. 자, 얘랑 같은 말도 가르쳐줬죠? don't have to, doesn't have to. 아니면 사실은 얘랑 같은 말도 가르쳐줬어요. don't have to, doesn't have to랑 같은 말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Don't need to, doesn't need to죠. Don't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You don't have to do it. You don't need to do it. She doesn't have to do it. She doesn't need to do it. 어떻게 이 정도로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응? 이거랑 같은 거또 가르쳐줬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하고 싶어? 이거랑 don't have to, don't need to랑 같은 게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need not 있다 그랬죠. need not. 근데 need not은 좀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뭐라 설명했어?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랬대, need not에 대해서. 그렇죠. need not은 조동사다. 줄이면 조동사다. 그럼 얘를 풀면 그녀는 이것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을 때 she need not eat this. she인데 need네. 여기다 s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니란 말이죠. need not이 조동사니까 조동사에 s 안 쓰죠. 그럼 여기다가 to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 종사 원형이 아니니까 she need not to eat this인 게 아니고 she need not eat this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얘도 왜 써니 투마로 내일 뭐할 것이다? 화창할 것이다. It is going to be sunny tomorrow. 내일 화창할 거다. 둘다 미래의 어떤 prediction, 그렇지. prediction이죠. 미래에 대한 예측일 때 be going to 하고 will을 모두 쓸 수가 있다. You must clean the floor. You have to clean the floor. 뭔 뜻이에요? 너는 바닥 청소를 해야만 한다. 의무죠. 해야만 한다. 둘다 같은 뜻이죠. You may use my computer. You can use my computer. 너는 나의 컴퓨터를
사용해도 된다. 뭐예요? 허락이죠. 네. permission이죠. permission. 그다음에 Sora can read this English book. Sora is able to read this English book. Sora는 이 영어 책을 그렇죠. 능력이죠. 능력. 네, it can이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능력 말고 뭐 좀 해줄래? 이럴 때 can you? 이럴 때는 be able to가 아니라 했죠. 그 다음에 it can rain tomorrow. 이런 can도 있었죠. 추측. 능력이나 능력을 나타낼 때는 be able to. 추측이나 허락 이런 것들일 때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없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 2, 3. 그래서 수미 1번 왜 틀렸어요? 5번하고만? 헷갈려. 5번하고 5번 할까 2번 할까 하다가 5번 했더니 틀렸더라? 응? 하나도 안 틀려. 아, 답을 안 적었다. 아. 또 1번은 왜? 주차장인지 몰랐다. 절대로 틀린 거야? 그럼 3번은? 왜 틀렸을까? 넌 2번 왜? 오케이 맞고 이제 저거 깎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뭔 얘기해야 되냐. I'm sorry but 어쩌고 저쩌고 come to your party next week. 오케이. 그럼 이거 다 해석하면 아, 성빈, 뭔 소리 되는 거야, 이거? 미안한데, 그런데. 오케이, 미안하지만 난 다음 주 네 파티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거 완성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수민? 내가 먹은 죽을 수민이 줄 걸 그랬다. I'm sorry but I can't come to your party next week 해야 되겠죠. 미안하지만 나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난 못 가겠어. I can't come to your party. 네 파티 못 가겠어. next week. 다음 주에.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2번. 이강. 이거 다 해석하면 뭔 뜻이 해야 되는 거야? 구름이 밖에 없다. 밖에 뭐 구름이 끼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래. It's not cloudy outside. 그 다음 부분은 우리말로 뭔 소리 돼야 되는 거야? 비가 오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닐까요? 오늘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안 할지도 몰라 이런 뜻이죠. 안 할지도 몰라. 뭐뭐 할지도 몰라. 뭐뭐 안 할지도 몰라. 이런 뜻인 거죠. 오케이. 그럼 성빈 그 뜻을 완성시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It's not. 그렇죠. It may not rain.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It may not rain today. It's not cloudy outside. 그래서 이러한 메일을 보고 허락이라 그래. 추측이라 그래. 뭐라 그래? 추측이라고 하죠. 안 할지도 모른다. 허락과 추측의 메이 두 가지 배웠죠.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뭔 뜻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하이웨이가 뭐예요? 하이웨이. 높은 길인가? 고속도로 뭐 다 아시죠? 고속도로. 하이웨이.
그럼 이거 A가 뭐라 그런 거야? My house is close to the highway. 나의 집은 도로와 가까이 있다. 오케이, 그럼 B가 뭐라 그럴 것 같아, 수민아? It must be very noisy. 성빈아, it must be very noisy가 뭔 뜻이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수민아, 어떻게 되죠? 해석이. It must be very noisy. 그렇죠. 매우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제가 가르쳐 준건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라 했죠. must의 뜻이 뭐뭐임에 틀림없다. 엄청 시끄러울 게 틀림없겠구나. 이러한 이슬 보고 뭐라 그런다 했더라 이거가. 그렇죠. 비인칭 주어죠. 뭐 대신 온게 아니고 그냥 아무 뭐 뜻이 또 없고 주어는 있어야 되겠고 이래 쓰는 거죠. It must be very noisy. 시끄러울 게 틀림없다. 오케이. 그래서 must가 무슨 뜻도 있다.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 이외에 뭐뭐임에 그렇죠. 틀림없다. 이런 뜻도 있다라고 했죠. My house is close to the highway. It must be very noisy. 그럼 이거에 반대말도 내가 가르쳤어요. 반대말. 뭐뭐임에 틀림,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봅시다.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우리말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뭐뭐가 아님에 틀림없다. 뭐뭐일 리가 없다죠. 뭐뭐일 리가 없다. 뭐뭐일 리가 없다. 가르쳐 줬는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켄트라 했죠. 켄트. It can't be very noisy. 시끄러울 리가 없어. 분명히 조용할 거야. 뭐뭐임, it must be very noisy. 틀림없이 엄청 시끄러울 거야. It can't be very noisy. 시끄러울 수가 없어. 시끄러울 리가 없어. 그래서 must는 긍정에 확신하는 추측이라고 했어. must. 긍정에 확신하는 추측. 시끄러운 건 부정적인데요, 선생님. 이 뜻을 그대로 가져가는 추측이라 이 말입니다. 시끄러울 게 틀림없다. 그럼 can't는 그러면 무슨 확실한 추측이야? 부정적인 확실한 추측이죠. It can't be very noisy. 시끄러울 리가 없는데.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이 꼭 이것만 있는 거 아니야? 선택지엔 없지만 또 답이 될수 있는 건뭐 My house is close to the highway. 우리 집이 어디랑 근처에 있다? 고속도로랑 근처에 있어. 그러면 매우 시끄러울 게 틀림없구나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It may be very noisy. 이렇게도 뭐 뜻은 달라지지만 들어갈 수는 있죠. 그래서 선택지, 그렇죠. 선택지에 그래서 뭐가 없어? may가 없는 거죠. may라면 may도 답이 될수 있겠고. 그래서 뭔 뜻이다? 아마도 시끄러울 수도 있다. 그렇죠. 시끄러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may를 보고 뭐라 그런다? 허락이라 그래? 추측이라 그래? 추측. 뭐뭐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100% 확신하면 must. 100% 부정적으로 확신하면 뭐뭐 일 리가 없다는 can't. 그다음에 뭐 50대 50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may나 can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It can be very noisy. It may be very noisy. It could be very noisy. It might be very noisy. 뭐뭐 할 수도 있겠구나. 그다음 그래서 4번으로. 그래서 이강아 A가 뭐라는 거야? 내가 제임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만 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만 합니까? 콜의 뜻은 어디 팔아먹고 없네. 내가 전화해서 이 말이죠. Should I call James? And should I say sorry to him? 어디에 뭐가 생각했다? 엔드 엔드하고 say 사이에 should I say sorry? Should I call James? And should I say sorry to him? 내가 전화해야만 되는 걸까? 그리고 그에게 사과해야만 되는 걸까? 전화해서 제임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걸까? Should I call James and say sorry to him? 그럼 B의 뜻은 완성되면은 수민아 뭔 뜻이 되면 돼 우리말로? 너 해야만 돼. 그는 너의
가장 친한 친구다. 그쵸? 그러면 성빈,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B에서 뭐라 그러면 되겠다. Yes, you should. He is your best friend. 그쵸? 그럼 이거가 Yes, you should 뒤에 생겼으면은 Yes, you should. Yes, you should say sorry to me. Yes, you should call James and say sorry to him. 해야 되겠죠. You should call James and say sorry to him. 해야만 된다. Should I 표현은 상대방한테 뭐 묻기? 충고 묻기죠. 해야만 되는 걸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런 거 여러분들 주의 선생님이 조심해라 이러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가 뭐였더라? 제가 뭐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잖아요. 뭐,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상대방한테 충고를 볼 때 제가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더라? How should I do? 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당부했죠.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상대방에게 충고 묻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떴다고 해서 항상 how 쓰는 거 아니라 했어. What should I do? 전화 call James and say sorry to him. 전화해서 사과해야 되나? Yes, you should. He's your best friend. 친한 친구잖아. 당연히 해야지. 나머지 애들 Yes, I do는 Do you like her?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Should I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없죠. Do you love her? Yes, I do. 그다음에 No, you shouldn't는 해서는 안 된다니까. 뒤에 있는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I'm sorry you can't. I'm sorry you can't는 뭔 뜻이야? I'm sorry you can't. 이건 기분이 좋대요, 나쁘대요. 긍정적인 기분이에요, 안 좋 부정적인 기분이에요. 포지티브한 feeling이야, 네거티브한 feeling이야. 네거티브한 feeling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떻다? 나는 미안하다가 아니고 나는 어떻다? 유감스럽다. 난 유감스럽다. I'm sorry. 왜? 네가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상황에 쓰는 거냐? Can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tomorrow? Can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tomorrow? Sorry, I can't. I have an appointment then. 나 그때 약속 있는 미안해. 뭐 안 돼. 그렇게 상대방이 나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I'm sorry, you can't. 못한다니 좀 sorry 미안하니 아니고 여기서 무슨 뜻 미안하니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유감스러운이란 뜻도 있다 2번 유감스러운 미안하니란 뜻도 있지만 유감스러운 난 미안하다가 아니고 난 유감스럽다 you can't 네가 할 수가 없다니 뭐 할 때 turn down 할 때 거절할 때 쓰는 건 I'm sorry you can't 난 미안합니다 아니고 난 좀 그렇다 네가 못한다니 Should I call James and say sorry to him? Yes you should, he's your best friend 됐습니까? 그럼 1, 2, 3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 왜? 한 번에 했다 왜 그러시오? 친구가 마약으로 파티를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가면 안 돼. 그런 파티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놓으면 안 되겠죠. 1번은 왜?
우리 수민이 초등학교 때는 참 목소리도 그렇게 안 조용했는데 왜 요새 뭐 학교에서 뭐 고민 있어? 응? 친구들이 잘 놀아줘? 저 네가 대장하지, 네가 대장이잖아, 맞지? 아니야? 왜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원래 조용했는데요. 뭐 고민은 없지? 성빈이 저건 아무 고민 없는 거 같고 그냥 공부만 안 할 뿐. 이광이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지? 어때? 친구들하고 잘 지내? 고민은 없어? 혹시 네가 막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 친구들이 너랑 수준이 안 맞는다 생각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일단 싸가지 없는 생각 안 한다. 오케이. 또 2번은 또 왜? 3번을 골랐다? It must rain today. 비가 오는 게 틀림없다? 왜 그걸 골랐을까? Not을 못 봤나 앞에? 그 당시에 나를 이해를 못 하겠다? 왜 must를 골랐을까? It must rain today. 비가 내리는 게 틀림없어. It's not cloudy outside. 밖이 우중충하지가 않아. 구름 껴있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답이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오늘 흐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비가 내릴 리가 없다도 가능하겠죠. It can't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릴 수가 없다. 비가 내릴 리가 없다. 근데 can't는 없고요. 안 올지도 몰라. 그나마 되는 것은 may not. 만약에 should를 넣으면 비가 내려야만 한다. 이상하죠. must도 마찬가지로 내림에 틀림없다. 막 여기 뭐야 흐리지 않다고 그랬는데 비가 내릴 게 틀림없다. does도 안 되고요. is going to도 it is going to rain today 하면 비가 내릴 것이다. prediction이 되는 거죠. 예측. 근데 여기에 not cloud이라고 했는데 비가 내릴 것 같다고 예측하는 건 내용상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안 내릴지도 몰라. 헤이, 그래 수민아 비가 안 내릴지도 몰라가 뭐라고? It may not rain today라고. 됐습니까? 헤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건 he is going to play soccer. 그는 축구할 계획이다 라고 했으니까 계획과 어울리지 않는 뭐에 대한 대답. 계획과 어울리지 않는 전부 다 얘들 1, 2, 3, 4, 5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렇죠? 전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전부 when에 대한 대답인 건 공통점이죠.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없는 when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last night, 어젯밤. 얘만 과거죠. 나머지 애는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 this Sunday, 이번 주 토요일날, after school, 방과 후에, tomorrow, 내일. 오케이. 얘 after school이라든지, 또는 뭐, this Sunday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뭐, 미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미래 시제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좀 내가 방과 후마다 늘 하는, 학교 마치면 늘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럴 땐 무슨 시제랑 같이 씁니까? 현재 시제랑 쓰죠? 그쵸? 일기장에 뭐 방과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쓴다? 그럴 때는 무슨 시제 써야 되겠어요? 과거 시제 써야 되겠죠. 하지만, 물론, 현재도 되고 과거도 될 수 있지만, 미래 시제로 쓸 수도 있겠죠. 지금 이 대화가 학교가 끝나기 전에 하는 대화라면, 뭐, What is he going to do after school? 이렇게 물었겠죠. What is he going to do after school? 그 남자아이는 방과 후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He is going to play soccer after school.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확실하게 과거인 것은 last Sunday. 확실하게 미래인 것은 뭐하고? Next weekend하고 tomorrow. 이래 애들은 확실하게 미래죠. 그래서 다음 그림이 의미하는 말할 만한 것은 그림 보라니까 일단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줄이 꺼져 있어. 그럼 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그렇죠. 그럼 해서는 안 된다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이거는 우리말로 뭐 해서는 안 된다야 이거.
닭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뭐 동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성빈,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표지판을 읽어볼까요? 'You should not give food to the animals.' 그렇죠? 자, 'give food'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네요. 그렇죠? 'Give food t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Give food to'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죠? F로 시작하죠? 그렇죠? 얘기해보면 어떡해. 우리가 'You should not feed the animals' 해야 되죠. 'You should not feed the animals.' 그래서 feed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그럼 다른 말로 하면 visit 같은가 go 같은가 이렇게 바꿔볼까요? feed는 visit 같아요, go 같아요? visit 같죠. 그렇죠? 내 안에 뭐 있다? 그 들어있다. 그러니까 feed to the animals 할 필요가 없다란 말이죠. 그런 걸 보고 feed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래서 타동사가 이만입니다. 전치사 없이 명사를 가질 수 있는 게 뭐고 타동사랍니다. 우리가 그럼 want는 타동사일까 자동사일까? 당연히 I want it 이라고 해놓으시오. I want it. 어, 선생님 want 뒤에 to 오던데요? I want to eat 이런 거, I want to eat candies 이런 거 to 와야 되는데요? 이건 뭐고 전치사의 to가 아니고 뭐의 to야 이건? 투 부정사의 투고 이거는 무슨 정용법이야? 명사정용법이고 암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To eat candies, is죠. 그러니까 want는 자동사겠어, 타동사겠어? 아, 네. 타동사겠죠. 어? want 뒤에 I want to the apple이야, I want the apple이야. I want the apple이죠. I want the apple. 명사가 바로 오면 되죠. 전치사 필요 없이 그냥 명사가 오면 되잖아. 어? I want to the apple 도대체 뭔데? 그럼 make는 자동사일까? 자동사일까? 자동사. 자동사겠죠. 그렇죠. I make it. 이렇게 목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you must not park here. you must not park here. 라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 자동차 뭐 금지? 주차 금지겠죠. 파크가 공원 말고 무슨 집도 있다. 다 알죠? 파크 뭐 하다? 주차하다. you must not park here.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 그림이 그려져 있고, X 표시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you must not turn left here. you must not turn left here. 성빈, you must not turn left here가 뭔 뜻이야? 좌회전 금지죠. 좌회전 금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여기에서 돌지 마세요. 좌회전 금지죠. 이렇게 되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되겠죠. X표시 방향이 틀렸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지. You must not turn left here. 이렇게죠. 그래서 좌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turn off가 뭐예요? Turn off. Turn off 뭐 하답니까? 끄다죠. 그렇습니까? Your cell phone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면 turn it off 할 수 있습니까? Turn it off. Turn it off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Turn off it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어동사라면서 했었죠, 얼마 전에. Turn off your cell phone은 됩니까? Turn off your cell phone은 되죠. You must turn off your cell phone. You must turn your cell phone off. 전화기를 꺼야만 한다죠, 이건. 전화기 꺼야만 돼요. 그 you must not take pictures. you must not take pictures는 수민아 뭔 뜻이야? 그렇죠. 사진 촬영 금지죠. 이게 답이 되려면 카메라가 그려져 있고 X 표시가 돼 있어야 돼. 금이 꺼져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럼 10번. 다음 밑 주신 must의 의미와 보기와 같은 것을 짝지어라.
그래서 섭니다. She must be a famous singer가 뭔 뜻이야? She must be a famous singer. 뭐라고? 그렇죠. 지금 화사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유명한 가수인 게 틀림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She must be a famous singer. 됐습니까? 수민이도 여성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그룹 있나요? 없다. 그럼 남성 아이돌 그룹 좋아하나요? 옛날에 있었잖아. 근데 헤어졌어? 빠빠이 해버렸어? 잘 보냈어? 후유증은 없고. She must be a famous singer. 여기에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뭐뭐 이렇게 그냥 유명한 가수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I must stay at the hotel. 각각 무슨 뜻인지 보면 되는 거네, 그렇지? 이광아, I must stay at the hotel은 뭔 뜻이니? 나는 그렇죠. 난 호텔에 머물러야만 한다 라는 뭡니까? 의무죠. 난 호텔에 있어야만 돼. 그 다음에 liar가 뭐야? liar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거짓말하다가 lie죠. 얘는 눕다라 뜻도 있죠. lie는 거짓말하다라 뜻도 있고 눕다라는 뜻도 있는데 거짓말 하다 할 땐 규칙 변화합니다. D만 붙여서 lie, lie, lie. 근데 눕다란 뜻일 때 불규칙 변화합니다. lie, lay, lay. 이렇게. 여러분도 외운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어쨌든, 그러면 he must be a liar. he must be a liar가 이거가 뭔 뜻이지? 그렇죠. 그는 틀림없이 거짓말쟁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얘가 같은 뜻이 될 수가 있죠. she must be a famous singer. he must be a liar. 그러니까 그 다음에 we must be kind to others 돼 있네요. we must be kind to others. okay. 그래서 others가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면 수민아, we must be kind to others의 뜻이 뭐겠어? 우리는 그래서 틀림없다야 해야만 한다야.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도 의무. 뭐 must be a liar은 강한 긍정적 추측이라고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dog must be very hungry. the dog must be very hungry. 그 개가 매우 배가 고파야만 한다야. 매우 배가 고프면 틀림없다야. 그렇죠. 가고 배가 고프면 틀림없다. 그래서 뭐다? 강한 긍정적 추측이죠. 걔가 배가 고픈데 뭐가 긍정적이에요, 선생님? 그냥 내용이 그대로 가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must leave early. 그들은 일찍 출발해야만 한다. 그렇죠. 일찍 떠나야만 한다. 의무죠. 강한 추측은 B하고 D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8번.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알겠대요. 같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은 그럼 he can speak Spanish and German. Okay. German이 뭐예요? German 독일어죠. 그쵸? 이거 말고 다른 뜻도 당연히 그럼 있겠죠. 뭐 독일의, 독일인 이런 뜻도 있죠. 독일어, 독일의, 독일인. 그러면 German의 국가명, 지금은 형용사형이죠. 지금은 형용사형. 이거 뭐 국가 형용사형이라고. 명사형은 뭐예요? 코리아에 해당되는 건 뭐야? 뭐다? 코리아에 해당되는 건 뭐? 그렇죠. German이죠. German. 여기 German이. 됐습니까? 오케이, 미안하고요. 그 다음에 Spanish. Spanish도 여기서는 이제 스페인어로 쓰였고, 이외에도 스페인의, 스페인 사람, 이런 뜻도 있고, 국가 영문사용은 뭐예요? 그렇죠. 발음을 쓸 줄 아시죠? Spain. 첫 번째 배우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 영 Korea, Korean. Korea, Korean. Germany, German. Spain, Spanish. 어쨌든 he can speak Spanish and German은 그는 독일어, 아 뭐야, 뭐 프랑스어하고 독일어를 그렇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캔은 부탁하는 거야, 능력이야, 추측이야, 허락이야.
그렇죠. 능력이죠.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은 표현은 he is able to speak Spanish and German. 한대겠죠. 뭐뭐 할 능력이 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9번. 짝지어진 대화 좀 어색한 것으로 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1번. 성빈, will you visit your parents? 뭔 뜻이야? 너의 부모님을 방문할, 아따 느려죽겠네 진짜. 너의 부모님 방문할 것이니? 라고 물은 거죠? Yes, I will. 뒤에 생년월말. Yes, I will visit my parents. 그래서 어색해, 어색하지 않아, 성빈? 안 어색하죠? 자연스럽죠? Will you visit your parents? Yes, I will visit my parents. 할 거니? 방문할 거야. 그래, 할 건데. 2번. 수민,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그 뭔 뜻이야?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그렇죠. 넌 내 숙제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래서 능력이야, 요청이야, 가능 추측이야, 뭐야? 그렇죠. 요청이죠, 요청. 해줄 수 있겠니? 요청했죠? 그러면, you don't have to help me는 뭔 뜻이야? You don't have to help me. 나를 도와줄, 뭐라고? 도와줄 필요가 없다 했죠.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 없다. 넌 나 도와줄 필요가 없다. 넌 나 도와줄 필요가 없다. 그럼 너 내 숙제 좀 도와줄래? 넌 날 도와줄 필요가 없어. 넌 완전 어색하죠. 그러니까 그럼 Can you help me가 부탁하는 걸까?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있겠죠.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부탁을 들어줄 거, 요청을 들어줄 것 같으면 Yes, I can 이거고 뭐, 미안하다, 못한다, 거절할 때는 I'm sorry, but I can't 이런 거 좋죠. I'm sorry, but I can't.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I'm sorry, but I can't. I have too much homework. 3번 Okay, 성빈아, Do I have to finish this work by 5가 뭔 뜻이야? Do I have to finish this work by 5? 뭐 I have to finish my work by 5가 뭔 뜻이죠? 뭐 Do I have to finish가 뭔 뜻이죠? 다 같이 Do I have to finish it? 뜻만 얘기해 주세요. Do I have to finish it? 제가 끝내야만 합니까? 내가 해야만 하니죠. Do I have to? 내가 끝내야만 하니? Do I have to finish 무엇을? This work. 이 일을 몇 시까지? By 5. 5시까지. 됐습니까? 예, 제가 이 일을 5시까지 끝내야 될까요? 라고 물었어. 그러면 No, you don't have to. 아니, 너는? 그렇죠. 할 필요가 없다죠. Don't have to 뒤에 생략된 말. No, you don't have to. Finish this work by 5죠. No, you don't have to finish this work by 5. Do I have to finish? 그러니까 내가 끝내야만 합니까? 를 have to를 써서 물어볼 때는 Do I have to? Do you have to?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해야만 합니까? Does he have to? Does she have to? Do they have to?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I want to lose weight. 뭐 어쨌든 끝내야만 하니? 라고 물었는데 아니 그럴 필요 없단다 라고 했으니까 올리고요. 그다음 I want to lose weight. You should not eat sweets. Sweets가 뭐예요? 그렇죠. 단 것이죠. 단 것. 단 것들을 그럼 I want to lose weight. Lose weight이 lose weight 통째로 외워둬야 되겠죠. Lose weight의 뜻은 그렇죠. 살 빼다죠. 살 빼다. I want to lose weight. 난 살 빼는 것을 원한다. To lose weight은 lose가 동사고 동사 앞에 to가 왔으니까 to lose weight 이런 거 보고 뭐라고 불러요? To 부정사의 명형부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명사형법이죠.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하니? To lose weight 하는 것을 원한다. 나는 살 빼는 걸 원해요. You should not eat sweets. 당연히 자연스럽죠. 너는 단 거를 먹어서는 안 돼. 살 빼고 싶다면.
나 may I make a phone call? May I make a phone call? Make a phone call이 뭘까? Make a phone call. Make a phone call이 뭔지 것 같아요. May I make a phone call? Yes, you may. 내가 휴대폰 전화를 만들어 줄게. Make a phone call 했더니 뭐하다? 전화 한 통 하다. 한 통화 하다. Make a phone call. 전화 한 통 하다. Phone call. May I make a phone call to my girlfriend? 이렇게 쓰인 거. 오케이. 그래서 may I? 뭐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요청. 요청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죠. 요청이 아니죠. 상대방에게 요청이 아니고 may I니까 뭡니까? 허락 받고 있죠. 그럼 may I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Could I? Could I? Can I? Can I make a phone call? Could I make a phone call? May I make a phone call? 전화 한 통 해도 될까요? Yes, you may. 해도 된단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색한 이분이었고요. 그냥 뭐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나는 뭐 할 것이다. 목욕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난 목욕할 계획이다. 목욕하다가 뭐예요? Take a bath. Take a bath. 그럼 난 목욕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I'm going to take a bath. 그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나는 목욕할 계획이다. I'm going to take a bath. 뭐뭐 할 계획이다니까 be going to 쓸 수 있겠죠. I'm going to make a bath. 그 다음에 링은 한국어를 이해할 수가 없대요. 누구는 링은 무엇을 한국어를 뭐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링 cannot understand Korean 하면 돼? 성빈? 이해 못한다. 그래서 이 cannot은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야? 능력이죠. 좀 이따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제는 할 때 됐죠. 됐습니까? 이거 다 이해할 때 됐죠. Link cannot understand Korean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무엇을 버스를 뭐 해서는 안 된다? 기다려서는 안 된다? 오케이, 딱 봐도 뭐 하고 있어? 그렇죠. 금지하고 있죠. 금지. 이강, 너는 버스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안 돼? You don't have to wait for the bus.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You must not wait for the bus. 그렇죠. You must not wait for the bus. You must not. 그럼 wait는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할 때 for가 필요하네요. You must not wait for the bus. 오케이, 그럼 웨이트는 자동차일까? 자동차일까? 그럼 바꿔서 웨이트는 go 같아? visit 같아? go 같죠? 그 말은 얘 뭐가? 그래서 wait for라는 수거를 외워줍니다. 누구누구를 기다리다가 뭐라고? wait for. You must not wait for the bus. 기다려서는 안 된다. 금지할 때는 don't have to. You don't, 그러면 성빈아, you don't have to wait for the bus는 뭔 뜻인데? 그래서 넌 버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했더니요. 같은 표현은 뭐가 있죠? 그렇죠. You need not wait for the bus. 그때 to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You need not wait. 또 하나 더 있죠? 같은 표현도 뭐가 있다? You don't need to wait for the bus. 현수건 참 부지런하게 공부만 좀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지금 이제 중3들이 오늘 뭐 해봤냐 하면 이제 3월달에 걔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형도 맨날 치잖아. 모의고사라는 거 치는 거 알지? 그치? 형 모의고사 잘 치고 있어? 점수 잘 나와? 오빠 모의고사 잘 치고 있어? 점수 잘 나와? 어느 학교가 목표야? 몰라 그런 거 나는 관심도 없어.
그래서 이제 얘들 이제 모의로 모의고사를 쳐봤어. 언제 칠 거기 때문에 3개월 뒤에 칠 거기 때문에 3월 달 되면 칠 거거든. 그걸 이제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처럼 이렇게 시험 쳐봤어. 그래서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뭐 다들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뭐 A라는 학생이 있어. A라는 학생, 너랑 이름 같은 학생. 누군지 알지? 동네에 사는 오빠니까. 그렇지, 수민이 알지? 걔는 거의 3학년 내내 100점 받았거든. 2학년 때도 거의 100점, 뭐 98점 이렇게 받았고, 1학년 때는 좀 안 좋았는데 나한테 좀 두드려 맞고 정신 차리고 나한테 내 뜻 맞지 않았겠지. 나한테 욕 먹었겠지. 나한테 욕 먹고 정신 차린 다음에 2학년 때부터 잘해서 2학년, 3학년 거의 뭐 100점, 98점 이렇게 받았는데 모의고사 쳐서 몇 점 나왔게? 뭐 좀 70점, 78점 나왔을 것 같다. 또 몇 점 나왔을 것 같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몇 점 나왔을 것 같아. 70 나왔을 것 같다. 또 몇 점 나왔을 것 같아. 얘들은 위에 있잖아. 얘들 둘째들이잖아. 그치? 수민이는 네가 첫째잖아. 그치? 위에 또 있어 언니? 없잖아. 뭘 이렇게 꼴뚜리 생각해. 그래서 얘가 몇 점 나왔냐면 얘가 68점 나왔어. 그리고 뭐 92점 항상 92에서 95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B라는 학생이 있어. 92, 95, 96 뭐 어쩌면 100점 맞을 때도 한 번씩 있었고. 이 학생은 이번에 59점 나왔어. 근데 얘는, 이 친구는 내가 참 인정하는 게 뭐 점수가 잘 나오고 뭐 이래서 뭐 여러분 공부라는 건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무슨 게임처럼 보상이 바로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 그러지 마라 이거나 그러나 하신다. 게임은 보상이 바로바로 주어지지만 공부라는 건 보상이 되게 늦게 이루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처럼 이런 태도를 가지기가 되게 힘들어. 근데 이 학생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자기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잘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늘 노력해. 자기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력을 늘 해. 이때 그 다음에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내가 하라는 건 잘 해와. 내가 예를 들어 클래스 카드 이번에 숙제를 내면 다른 학생들은 뭐 케이크도 잘 안 하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얘는 꼬박꼬박 잘 해와.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영어는 학교에서 늘 좋았어. 근데 점수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C라는 학생이 있어. 얘는 A하고 성적이 비슷해. 점수가 비슷해. 영어는 뭐 98 약간 떨어지긴 한데 뭐 차이가 나봤자 뭐 한 2-3점 차이. 98, 100으로 왔다 갔다 해. 얘는 우리 학원에 좀 늦게 들어왔어. 다른 학생들보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내가 문법을 한 바퀴를 다, 한, 문법을 한 세 바퀴 정도 돌렸어. 다른 친구들은 문법을 세 바퀴 정도. 그러니까, 문법의 내용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단어도 뭐, 수업 시간에 뭐, 여러분들 경험에 맞아 안 떨어지고 공부 했는데, 얘는 성적은 잘 나오는데, 수업 시간에 계속 막 머리 계속 막, 막 그런 애들 있잖아. 막 수업하면서 막 계속 머리 막 이렇게 하고, 막 손가락 막 이렇게 막 손톱 이렇게 막 하는 애들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계속 뭘 하는지 뭘 설명하마. 뭐 자기는 야! 어? 너 뭐해? 이러면서 방금 내가 가르쳐줬던 거 막 물어보면 어떨 때는 뭐 대답하고 어떨 때는 대답 못하고 막 계속 손톱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태도가 너무 안 좋아. 게다가 얘는 지가 뭘 모르는데 뭘 모른다는 걸 잘 인정을 안 해갖고 내가 속이 터져 죽겠어. 뭐 그러니까 이걸 보고 메타인지라는데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깨끗이 인정하고 열심히 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모르는 거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다 한다 이런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자 성적으로 봐서는 얘가 머리가 좋은 건 맞아. 머리가 좋은 건 맞는데 상대방이 어떤 너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충고를 하면 그걸 잘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숙제도 잘 안 해와.
왜냐하면 중학교 공부는 벼락치기로 충분히 되거든. 뭐 한 달 전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확 올리고, 뭐 머리 좀 더 좋은 애들은 뭐 일주일, 2주일 전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확 올리고 이렇게 돼. 근데 얘 몇 점 나왔는지 알아? 얘는 49점이 나왔어. 50점도 안 나와. 50점 못 먹게 못 먹겠어. 그러면서 일단 뭐 그래 그렇다 치자 넣고 얘들이 그 한결같이 하는 말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는 말 뭐가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할까? 중학교 영어하고 고등학교 영어가 뭐가 제일 달라요 라고 얘기할까? 문법? 아니야 문법은 단어가 어려워. 문법은 끝내는 거야 그냥 중학교 때. 어?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한 번 더 하긴 더 해. 근데 새롭게 배운 거 하나도 없어. 단어가 갑자기 어려워진단 말이야. 알고 있어야 할 단어의 양이 10배 이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클래스 카드 좀 하라 그러면 제발 좀 해. 어? 어? 얘라고? 금요일날 나 이제 확실하게 정할 거야. 어? 금요일날 내가 그 전에 냈는 숙제 안 하면 내가 그냥 이제 오자마자 나 얘가 누구누구 토요일날 몇 시까지 나와라. 알겠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강이는 이제 엄마한테 엄마 시켜갖고 문자 보내던데. 토요일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댁에 가야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데. 여러분도 빠지려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그냥 하고 토요일날 나올 일을 만들지 마세요. 갔다 와서 공부했어요. 1시간 동안. 수민이는 할 거지? 왜 끄덕끄덕 그렇게 왜 이렇게 느려? 어? 열심히 할 거지? 어이 윤성배 농띠 활살 피우는 거 다 보인다 너.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You don't have to wait for the bus는 너는 버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기 때문에 아니고요. 이 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 골라있네요. 일단 답은 3번이고 나머지 애들도 봐야 됩니다. She shouldn't work too hard. Too hard가 뭐였어요? Too hard. Too hard가 뭐였어요? 너무 열심히. 너무 열심히죠. 여기 hard는 어찌시죠? 열심히라는 그것도 되죠. 그래서 그녀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 안 된다가 shouldn't work too hard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가 우승자임에 틀림없다 할 때인데요. 그러면 영어로 우승자가 뭔 것 같아요? 우승자가 뭐다? 위너죠. 위너. 그렇죠? 뭐 아이돌 그룹 중에도 위너라고 있었죠. 지금 뭐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뭐 TV 잘 안 보니까. 그러면 조가 우승자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Joe must be the winner. 그렇죠. Joe must be the winner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말고 조가 우승자일지도 몰라로 바꿔볼게요. 이거 말고 조가 우승자일지도 모른다. 조가 우승자일지도 몰라. 이런 말은 조는 우승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조가 우승자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조. Maybe the winner. 하면 되겠죠. 조. Maybe the winner. 조가 우승자일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 must be the winner는 100% 확신하는 거죠. 근데 조 maybe the winner 하면 50% 정도. 사실 한 60% 정도. 하여튼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조가 우승자 일리가 없다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조가 우승자 일리가 없다도 조가 우승자 일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는 뭐예요? 조 그렇죠. 조 can't be the winner 하면 되겠죠. 조 can't be the winner. 이거는 우승자 일리가 없다죠. 자, 켄트가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해도 비슷하게 나오죠. 그쵸? 조 can't be the winner 하면 조는 뭐가 될 수가 없다? 우승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일리가 없다가 되는 거죠. 뭐 그럴 리가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5, 6, 7, 8, 9, 10. 그래서
9번 왜? 4번? 3번? 뭐, 뭔 일이 일어났어? 좀 이따 다시 보고. 그래, 왜? 난리야, 난리야. 9번 왜? 이거 너 have to. You have. Why have to do this to your five? Why have to change the nail on his own? Or the body? No, you don't have to change it. It's all five. That's what I said. How about you? Well, go. Go. Keep on it. 뭐야? 오케이, 어, 다시 돌아왔어. 9번 왜? 그랬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1번. 수민이 선생님 혼자 뭐 맛있는 거 먹어갖고 삐졌어? 선생님 혼자 뭐 먹어갖고 삐졌어? 난 안 주고? 왜 이렇게 오늘 힘이 없냐고? 피곤해? 괜찮아? 11번, 12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딱 띄워진 것은? 이거 조금 올렸는데 이제 잘 보이니? 여기까지 보여? 이렇게 하면? 보여? 이거 다 치워야 돼. 자, more stay too long 하고 있네요. more stay too long. 뭐, too long의 뜻이 뭘 것 같아? too long의 뜻이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이겠죠. stay가 뭐 하다니까? 여기서 머물다 이런 뜻이니까 too long의 뜻은 너무 오래 이 말고 너무 오랫동안. 그 좀 제끼지 마라.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 what time 보이네. what time, what time이니까 몇 시에 do you 뭐. 그러면 나는 너무 오래 stay 할 수가 없다겠죠. 난 너무 오래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했겠죠. 그쵸? 난 너무 오래 못 있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난 오래 못 있어. 그랬더니 B가 무슨 얘기 한 거야. 몇 시에 너는 고 가야만 하니?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난 너무 오래 못 있겠어. 그랬더니 넌 몇 시에 가야만 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난 너무 오래 있을 수가 없다가 뭐야? I can't. 자, 빨리 좀 진행하죠. I can't stay too long. 또 가능한 거. I must not stay too long. 이런 게 가능하죠. 그쵸? 뭐뭐 해선 안 된다. 뭐뭐 할 수 없다. I must not stay too long. I can't stay too lo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몇 시에 너는 떠나야만 하니? 여기에 힌트는 바로 뭡니까? 이 문제의 힌트는? 두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쵸? 두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조동사가 사용됐다. 조동사가 사용되지 않고 조동사와 같은 게 사용됐다? 그렇죠. 그 녀석이 사용된 거죠. 그래서 what time do you have to go? Have to go죠. What time do you have to go? Do you have to go? 몇 시에 가야만 하니? 이게 답은 4번이죠. I can't stay too long. I must not stay too long. 여기에 two의 의미가 뭡니까? two의 의미가 너무죠. 너무하고 매우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너무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너무 추우면 긍정적이죠, 그렇죠? 너무 더우면 긍정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너무라는 말은 부정적이죠. 그래서 to는 그래서 뭐랑 함께 사용된다? not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I must stay too long이면 난 너무 오랫동안 있어야만 돼? What time do you have to? 여기에 should를 넣을 거니까 다른 애들은 여기에 B에 여기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하나도 없어. 아, 하나는 있네. 아, 근데 안 되네. 물었으니까 안 되네. 뭐 어쨌든 다른 애들은 들어갈 수 있는 애가 하나도 없어. 왜? 두가 여기 있으면 should가 사용되면 should가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돼. Should you go 해야 되죠. What time should you go 이렇게 써야 되죠. Must도 마찬가지예요. What time must you go 이랬어야 되고, 뭐 can도 마찬가지예요. What time can you go 이렇게 썼어야 되죠. 조동사는 직접 주어 앞으로 나가죠. 근데 여기에 두가 있다는 얘기는 조동사가 아닌 게 사용됐다는 얘기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남아 있는 거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거 둘밖에 없는데 you인데 has to랑 쓰겠냐? 답은 그럼 12번. 오케이. A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밥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이랬겠죠? 그렇죠? 전화 통화한 것 같네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제가 밥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는 뭐라면 되겠다. Hello. Can I speak to Bob? 또는 그렇죠. Could I speak to Bob? 또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Could I speak to Bob? May I speak to Bob? Can I speak to Bob? 이게 그랬더니 I'm sorry, but he's out now. 죄송하지만 지금 밖에 나가고 없대죠. 그래서 Can I take a message? 뭔 소리야? Can I take a message? 제가 메시지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Can I take는 내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거 능력이 아니니까 뭐 May I take a message? 또 Could I take a message? 이거하고 똑같죠. 내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No, No. 그래서 상대방에게 메시지 남기겠다, 남기지 않겠다, 남기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call again이 뭐야? call again. 다시 전화하다. 그러면 여기에 완성된 뜻은 내가 다시 전화, 그렇죠, 할 것이다죠. 제가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제가 다시 전화하겠습니다는 뭡니까? No, I will call again이죠. May will은 도대체 뭐냐? No, I will call again. 제가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찾아보면 could나 may 녀석, 첫 번째 칸에 could나 may 녀석, can, could, may, can, could, may. 그럼 일단 첫 번째 칸만 가지고 2, 3, 5 중에 하나죠. Will I speak to Bob 이런 거 없고, Should I speak to Bob 이런 거 없죠. 그럼 뒤에 게 No, I will call again. 뭐, I can call again 될까요? 안 되겠죠. I shouldn't call again. 난 다시 전화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죠. 그렇습니까? 난 다시 전화할 수가 없다. 이거 아니고, I will call again. 제가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좁혀졌죠, 범위는. 그렇습니까? Can I speak to Bob? I'm sorry, but he's out now. Can I take a message? No, I will call again. 13번. 다음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쫙 띄워진 것은? 그러면 A 첫 번째 A는 수민아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이 완성되면 우리말로 뭔 뜻이야? 너는 무슨 불일 때 빨간 불일 때그 도로를 건너서는 안 된다겠지? 그렇죠? 그러면 너는 빨간 불일 때 도로를 건너서는 안 된다라는 녀석을 어떻게 완성시키면 되겠다? 그렇죠. You mustn't cross the street on the red light.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금지죠, 금지. 건너가서는 안 돼. 그다음 두리번거리는 이강이. I mean always. 자, 이거 우리말로 무슨 뜻이야? 나는 항상. always. 나는 항상 조심한답니까? 조심해야 한다. 해야 한답니까? 해야 할 것이다. 해야 할 것이답니까? Will have 조심할 to입니까? 것이다.
난 항상 조심할 거다. 난 항상 조심할 거다. 그럼 난 항상 조심할 거다가 뭐니 이거? I always be careful. 이거. 오케이, 그럼 성빈아, 이거 가지고 무슨 뜻을 완성시키는 거니? 우리 말로. 너는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줘. 그쵸? 너 나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이런 표현이죠. 너 내 부탁 좀 들어줄래가 영어로 뭐다? Will you do me a favor? 그러면 will you do me a favor는 상대방한테 뭐 하고 있어? 요청하고 있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Will you? 또? Can you? 또? Would you? 또? Could you? 이런 거죠. 상대방이 부탁하는 거. Would you do me a favor? Will you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부탁 좀 들어주실래요? 내가 먼저 부탁해도 되겠니?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4번 다음 비추신 부분의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메이에 대한 얘기네. 그쵸? 그럼 메이는 뭐하고 뭐가 있었더라? May I go home now? 뭐예요? 허락이죠. It may rain tomorrow는 추측이죠. 허락과 추측의 메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럼 he may be wrong의 뜻은 그가 틀릴 수도 있다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다. 그가 틀려도 됩니다라고 그에게 틀릴 것을 허락해 주는 게 아니죠. 그가 틀릴 수도 있어. 그 다음에 She may know him. 그녀는 그를 안다. 알 수도 있다. 알 수도 있다. 그러면 그녀에게 그를 알아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거야. 그가 그를 알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 거야. 추측이죠. 네? Permission은 허락이 permission이고요. Possibility죠. 가능성. 그 다음, you may go out now. 너는 지금 밖으로 그렇죠. 그러면 나가도 된다 이 말이니까. 너 지금 나가도 된다니까 허락이야 추측이야 당연히 허락이죠. 예, 그럼 나머지 애들도 봐야 되겠죠. They may not remember me. 그들은 나를 remember me. 그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추측이죠. 그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허락해 주는 거 아니죠. 기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 may not snow this week. 이거는 이번 주에 눈이 May not인데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눈 내리라 말아라 허락하는 거야. 눈 내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추측하는 거야. 네, 추측이죠. 그러니까 한 번이 맞죠. 그러니까 안 내릴지도 몰라. It may not snow. 그러면 그가 틀렸음에 틀림없다는 뭐죠? 그가 틀렸음에 틀림없다. He must be wrong. 그가 틀렸을 리가 없다는 He can't be wrong. 됐습니까? 오케이.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50대 50의 추측이 된 He may be wrong. 틀렸을 수도 있어. 15번 Can의 의미가 다른 녀석을 고르란 얘기죠. 그렇죠? 나머지 말하는 거. 그러면 Can I use your pen? 이러고 있네. Can I use your pen? 내가 너의 펜을 오케이. 그럼 뭡니까? 그렇죠. Permission이죠. 허락이죠. 허락. 오케이.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게 Will I use your pen? Could I use your pen? May I use your pen? 그렇죠. 세 개죠. Can I use? May I use? Could I use? 해도 될까요? Can I? May I? Could I?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an he swim in the sea? 이거 뭐야? 그는 바다에서 그렇죠. 그럼 뭐 허락이야, 추측이야, 능력이야. 능력이죠. 그러면 바다에서 그럼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Is he able to swim in the sea? 그렇죠. Be able to인데 be able to는 be 동사가 있으니까 is he able? 그는 능력이 있나요? Is he able to 그렇죠. swim in the sea? 와우. 단어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보네. 오, 수님. 잠깐만요. 그 다음에 Can she speak Chinese? 그녀는 중국어를 말할 능력이 있나요? 그럼 같은 표현은 Is she able to speak Chinese? Now can you move your ears? 너는 너의 귀를 움직일 수가 있냐? 라고 묻는 거죠. 같은 표현은 Can you니까? Are you able to move your ears? 능력이죠. 계속 나머지 애들은 5번도 능력인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Can they run a marathon? 그들은 마라톤을 뛸 수가 있나요? 같은 표현은 Are they able to run a marathon? 안 되겠죠. 그러니까 16번. 다음 중 빈칸에 may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May I help you? 됩니까? 네. 그렇죠.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바꿔쓸 수 있는 뭐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또 해도 될까요? 허락받는 표현 Permission이어서 Permission 허락받고 싶을 때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그 다음에 The news may be true 됩니까? 그렇죠. 무슨 뜻이기 때문에 The news는 아마도 진실일 거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뭡니까? 허락이 아니고 이번엔 추측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뭐 확실하게 확신하면 추측 뭐 true일 거라고 확신하면 The news must be true. 절대로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The news can't be true고 Maybe true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일 것 같아. 그냥 May I smoke here? 됩니까? 네. 안 되죠. 여기서는 됐습니까? 여기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됐습니까? May I smoke here?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 허락받는 건가 또? Can I smoke here? Could I smoke here? 다음, May you send me a letter? 됩니까? 그렇죠. 무슨 뜻이니까? May you send me a letter?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게 어딨습니까? 그러면 여기 될 수 있는 건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너는 나에게 편지를 보내주, 여기 지금 조동사니까 보내줄 수 있겠니? 라고. 너 나한테 편지 좀 보내줄 수 있겠니? 보내줄 거니? 그럴 거니? 뭐 이렇게 상대방에게 뭐 할 겁니까? 미래의 계획을 묻거나 또는 부탁하는 거죠? 그럼 가능한 건 뭐? 그렇죠. Will you send me a letter? 이거겠죠. 너 나한테 편지 좀 보내줄 거야? 또는 그래줄 수 있겠니? 너 좀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send me a letter? Will you send me a letter? 부탁하는 거니까 will의 과거형 뭐? Would you send me a letter? Could you send me a letter? 상대방한테 뭐 하는 표현? 부탁하는 거니까 Will you send me a letter? Would you send me a letter? Can you send me a letter? Could you send me a letter? 오케이. 돈은 나도 있거든. 그래서 누가? 그 다음에 She may be at home 됩니까? 무슨 뜻이길래? 그러면 아마 집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뭡니까? 추측이죠. 추측. 얘는 집에 있을 수도 있어. She may be at home. 됐습니까? 자, 그래서 17번.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모두 골라라. They want to send an email to me. 일단 이게 말이 되는지 보면 되겠네. 그렇죠?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이메일을 샌드가 뭐하던데? 보내다 그럼 원 샌드면 뭐야? 그들은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들은 나에게 이메일 안 보낼 거다. 근데 어법상 어색한 거 고라 했으니까 일단 끈을 읽어보면 되겠네요. 주어 데이가 동사 부분 want to send.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무엇을 on 이메일을 누구에게 to me에게. 그러면 they want to send 틀렸습니까? 아니요. on 이메일 틀렸습니까? 어 이메일이면 틀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샌드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샌드 AB 하면 뭔 뜻이야? 샌드 AB 하면 A에게 B를 보내다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도 된다? 샌드 B 뭔 A였더라? B를 보낸다 A에게. 이걸 바꾸란 말이죠. B를 보낸다 A에게 to A. to 쓰는 거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한참 이거 배웠을 건데 얼마 전에. 여기 for 쓰는 애들도 있죠. 그렇죠? 뭐가 있죠? make, buy, cook 이런 것들이 있죠. A에게 B를 사주다 buy, B for A 이런 거 배웠죠. 수요동사를 하면서 배웠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러면서 학교에서 배웠죠. 근데 send는 누구처럼 send는? give처럼 삼형식이니 뭐 사형식이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이거 좀 우리도 좀 이따 할 거고요. 할 때 뭘 쓴다? to를 쓴다. 그럼 to me 부분도 다 맞죠. 그래서 틀린 곳이 한 군데도 없네요.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send의 과거형이 뭐예요? send의 과거형. sent고 send는 원형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Can he ride a motorcycle?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는 오토바이를 탈 수 있냐? 그러면 Can he ride a motorbicycle? 이렇게 들리겠죠? 그럼 Can he ride? 어디 틀렸습니까? 어디가? 그렇죠. Can he ride a motorbicycle? 맞죠 얘는? 근데 여기서 틀렸으니까 틀렸죠. 일단 한 놈 잡았어. 잡았다 요 놈. 한 놈 잡았죠. 그렇죠? 뭐 또 경찰 아저씨가 또 후레쉬 들고 있는 것도 그림이 또 상상하고 있죠 지금. 잡았다 요놈. 그냥 You have to try your best. 자 try your best 일단 뭔 뜻이니까 try your best 최선을 다 하다죠? 그렇죠? try 대신 뭐 써도 똑같은 뜻이죠. 뭐 do your best도 같은 뜻이죠. 최선을 다하다. You have to try your best. You have to do your best. 넌 최선을 전체적으로 너는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겠네요. 그쵸? 그러면 넌 최선을 다해야 한다. You have to try 무엇을? Your best. 틀린 데가 없네요. You 뒤에 have to 온 것도 좋고 그 다음에 have to do 해서 뭐뭐 해야만 한다 하는 것들 뭐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네요. You have to try your be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May I borrow your blanket? 블랭킷이 뭐예요? 그건 블랭크고요. B-L-A-N-K 블랭킷은 담요죠, 이 문디가. 중1이 담요도 모른다. 성빈이 표정이 그래 모른다 뭐 이런 표정이네요. 그럼 May I borrow 뭔 뜻이에요? 내가 너의 담요를 좀 빌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내가 너 담요 좀 빌려도 되겠냐? May I borrow your blanket? 그러면 May I borrow 맞습니까? 네. 그렇죠. 상대방에 Your blanket 어디 한 군데 틀린 데가 없네요. 그럼 5번 He doesn't have to say like that. 뭔 소리 하고 싶어요? Say like that이 뭐야? Say like that. Say like that이 뭔 뜻이겠어요? 저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저따구로 얘기한다. 그렇습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 Say like that.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는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는 저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는 He doesn't have to say like that 해야 되겠죠. Doesn't have to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1부터 17 그래서 12 왜? 여기에 지금 이 대화를 누가 뭔 소리인지 아무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야. 응? May I take or can I take? 내가 전해주실 말씀 저한테 전해주실래요? 아니요.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누가? 너는 왜 틀렸어? 너는 한 번이냐? 너는 왜 틀렸어? 지금. 너도 한 번이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누나, 13번은 왜? 왜 축하해? 2번은 왜? 2번은 내가 있을까? 아이, 우리 이거 안 보는다? 너, 문 잘라가지고 안 보냈어? 응? 난리 나. 그 다음에 15번은 왜? 15번은 왜? 왜 5번을 골랐을까? 응? 모르겠다 나도. 14번은 왜? 생각 안 해봤어? 문제 풀면서 응? 15번은 왜? 나는 메이유는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모르겠습니까? 한 사진 있긴 있어. May you live long 이런 것도 있어. May you live long. 그건 기원문이라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조동사에서는 뭐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데요. May you live long 하면 장수하시기를 뭐 이런 기원문에서는 May you를 쓰기도 합니다. 아직 안 배웠죠, 여러분들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금지를 나타내는 말. You make a noise. You make a noise. 넌 뭐 한다? 넌 시끄럽게 한다. During the movie. 영화 하는 동안. 그러면 영화가 하는 동안 시끄럽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넌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넌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가 뭐야? Make a noise 했죠. You must not make a noise.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이니까 during 쓰고 있죠. During it, during the movie, 영화 보는 동안. Must not make a noise during the movie.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서술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My uncle can repair the TV. 나의 삼촌은 TV를 고칠 수가 있단데요.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능력. 능력이죠. 그럼 my uncle 안만 길어봤죠? 키니까 my uncle is able to repair the TV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is going to be a good teacher. 그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prediction이죠. 추측이죠. 추측. 그렇죠? 그럼 같은 표현은 he will be a good teach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번 대답은 잘하네. She may not have lunch for lunch. She may not have time for lunch. Time for lunch가 뭐야? Time for lunch. 점심 먹을 시간이죠? 그쵸? 그러면 she may not have. 그녀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그녀한테 점심 못 먹게 하는 겁니까? 추측이죠. 그녀는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무엇을? Time for lunch. 점심 먹 그녀에게 다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과거의 얘기가 아니지. 현재 없을 수도 있다야. 됐습니까?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직 안 배웠어. 좀 이따 중3 때 배울 거야. 과거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할 때 She may not have had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She may not have had time for lunch. 미리 앞에 걸 하셨고요. 자, 21번 May not, must not be going to have 지는 거 노래요. I go to 세종 middle school. 나는 어디 댕긴다? 중학교에 댕긴대죠? 세종 중학생이야. We have a lot of school rules. 우리에게는 많은 그렇죠. 학교 교칙이 있대죠. 학교 교칙이 많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we 뭐 wear a school uniform이니까 이거 가지고 완성된 뜻은 우리는 교복을 입어야만. 그렇죠. 그럼 우리는 교복을 입어야만 한다는 뭐겠어? We 그렇죠. We have to wear a school uniform이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we가 왔으니까 어떻게 고쳐야겠다? We have to wear school uniforms 해야 되겠죠. We잖아, we. 됐습니까?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래? 수의 일치라 그러죠. We have to wear school uniforms. 우리는 교복을 착용해야만 한다. We must not wear a school uniforms 하면 뭐예요? 교복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we are going to wear a school uniforms. 우리는 교복을 착용할 계획이라고. We may not wear a school uniforms 는 뭐야? We may not wear a school uniforms. 아휴, We may not wear a school uniforms 는 입어서는 안 된다죠. 허락받지 못한다죠. 근데 안 입을 수도 있다면 추측일 수 있는데 어쨌든 many students more like the uniform. But I really like it. 이 부분이 힌트죠. 많은 학생들이 교복을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나는 교복이 마음에 든다 했으니까 여기 앞부분에 우리말 뭔 뜻이겠어? 많은 학생들이 교복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죠. 그쵸? 그럼 많은 학생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는 뭐예요? May students 그렇죠. May not like the uniform이겠죠. May not like the uniform. 안 좋아할 수도 있어. But I really like it. 난 마음에 들어. Also, 또한, we more run in the classroom. 우리는 교실에서
여기 뛰던데 교실에서 뛰면 돼 안 돼? 그럼 여기 완성돼서 우리는 교실에서 뛰 안 된다면 우리는 교실에서 뛰면 안 된다가 뭐야? Also we 그렇죠. Must not run이죠. 우리는 뛰어서는 안 돼요. We must not run in the classroom.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have a lot of clubs. 우리는 뭐가 있다? 학교에 클럽이 동아리가 많대죠. 예, join the badminton club. 어디에 가입한다?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할 것이다죠. 가입할 계획이다니까. I be going to join the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I am going to join이죠. I am going to join. I am going to join the badminton club tomorrow. I like my school so much. 마음에 든다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왜 틀렸는지 물어보면 또 멍하니 잊지 마세요. 좀 이따가 아니,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해야지. 그게 궁금하고 다 빠져놓는 게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There are many kinds of animals around the world. 일단 문제부터 봐야 되겠죠. 22번에서는 미추신 문장 Some animals can jump very well 하고 같은 뜻. 뜻이 뭐니까 몇몇 동물들은 매우 점프를 잘 할 수가 있다. 이 캔이 뭐하는 캔이니까 능력을 나타내는 캔이죠. 그러니까 같은 표현 Some animals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able to jump very겠죠. They are able to jump well. ABC 알맞은 거 고르기네요. 골라서 읽으면 되겠네요. There are many kinds of animal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는 there 하니까 있다네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다. Some animals can jump very well. 어떤 동물들은 매우 점프를 잘할 능력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Kangaroos may be the best jumpers in the world. 캥거루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점퍼일 겁니다. 점프하는 애들일 겁니다. They can jump. 그들은 점프할 수 있습니다. Up to 5 meters가 뭔 뜻이겠어? 이 up to는 up은 위하고 상관없고요. Up to가 합쳐서 한 뜻입니다. Up to의 뜻은 합쳐서 뭔 뜻이다? 최대 이 뜻입니다. 최대. Up to는 뭔 뜻이라고? 최대. 됐습니까? 그럼 반대말은 우리말로 뭐예요? 우리말로 뭐냐고. 최대의 우리말 반대말은 뭐냐고. 그럼 최소는 영어로 뭐예요? 최소 at least 최소한 at least 최대한 up to 최대 up to 최소 at least 서로 반대말 관계. 최대 5m까지 뛸 수 있다. 세계 신기록 세운 캥거루가 몇 미터 정도 뛰었다? 5미터 정도 뛰었단 말이죠. How about snakes? 뱀은 어떨까? 자, 뱀은 다리가 없으니까 전부 못할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Snakes can't jump because they have no legs. 뭐가 없으니까? 다리가 없으니까 점프할 수가 없죠. 사실 할 수 있는데. 오케이, 뭐 어쨌든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lephants have four legs. 코끼리는 뭘 갖고 있다? But they can't jump. 그러나 점프할 수가 없다. 왜? They are too big and heavy. 라고 나오죠. Do you know why? 이유를 압니까? It's because they는 뭔 뜻이 맞다? They는 아직 안 끝났는데요? Elephants 대신 맞죠. Elephants are too big and heavy. 점프하기에는 하고 싶고 뭐 하면 되겠어? 그죠? 그런 말이에요. 이거 뭐 좀 이따 투투 용법이라고 배우겠죠? They are too big and heavy. 그죠? 그래서 투 점프 한다 못한다 골라봤고요. 그러면 뭐? 왜? 저녁 식사를 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8번 왜
낫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적었다.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대충 한다는 얘기인가요? 20번은 왜? 과거의 추측이 아니고 현재 추측입니다. 내용이 과거 추측으로 보였기 때문에 틀렸다고 봤고요. 21번은 왜?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그냥 맞으면 그대로 읽고 틀리면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강 잭. 윌 드링킹 오렌지 주스 그대로 하여도 해줘. 그쵸? 윌 드링킹 오렌지 주스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수민. It won't be a big problem.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큰 문제 안 될 거야. It won't be a big problem. 계속해서 Could you turn up the radio? 코친 표시가 있으면 X하면 되겠죠. 쿠드 뒤에 동사 원형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민. She speaks so fast, I can't understand her. 너무 빠르게 말해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 다음에 이강. You may open the window. 뭐 해도 된다라고 허락해주고 있죠. 그래서 XOXOO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성빈. You may not sit here. 당신은 여기 앉으셔서는 안 됩니다.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수민. Do I have to work hard?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합니까? 이거 의무를 묻고 있죠. Do I have to work hard? 오케이, 계속해서 이강. She will follow the rules. 그녀는 규칙을 따를 것이다. 오케이, 수민. 뭐라고? I will not, 그렇죠. I will not give you a hand. 난 너에게 손을 주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고, 난 너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죠. 난 널 돕지 않겠어. I will not give you a hand. 여기 hand의 뜻은 손이 아니고 뭐 도움이다. 그럼 성빈. He has to do everything by himself. By himself 뭔 뜻이었더라? 혼자죠. 혼자서 같은 말이 뭐였더라? 언론이었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야, 예, 목요일 날 알죠? 오기 전까지 주말에 안 나오려면 열심히 하고. 안녕하세요. 뭐 학교에서 준 자료로 뭐 사람들이 줄까 봐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는 거. 내가 준 자료로 하고 학교에 진도 다 끝났어?
주민 잘 돼가. 굉장히 없다, 뭐가 없는데. 이게 7가잖아요. 8가도 이런 게 나왔어. 아, 8가 이거 안 맞구나. 결론 다 있다? 네. 뭐 내가 뭐 해줄 거 있나? 아니. 없어?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또 누워줄게. 아픈데. 감사합니다. 뭐 불가체험이네요 지금? 네. 빅토리 시그니피컨 역사를 구매했어. 거기에 여성이 오렌지 올비스트 끊기가 몽롱원이라는데요. 오렌지 올비스트 끊기 같은 것이다. 오래된 인쇄 올비스트 끊기 같은 것이다. 소니워드 파운드 파운드는 19세 And it was a printing. It was a printing. It was more than. You don't know what I was talking about.
이거 문제지 쳤잖아. 됐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핀한디스 피지컬 프로퍼티즈 세 가지 다 얘기해. 듀러블 엔드 엔드 스트롱 워 투 테어 하드 투 테어. 그래서 잇 워 어롱 타임 잇 레스트 어롱 타임 워 베드 메모. 그 다음에 잇 킵스 왓 앤 왓 잇 키스 파크 오브 머빈 투 잇 킵스. 아 킵스 keeps he keeps what and what. Hanji keeps what and what in but allows what to flow. Ah, hit and sound. He keeps the hit and sound in and but allows it to allows whom allows the air to flow through it. How how is it? 그다음에 it bore water and ink very well. It absorbs water. So there is. 이거 되게 어디에서 그다음에 western paper의 material은 뭐? Pulp. Made from 어떤 우드? Pulp. Crushed. Crushed. 깨진다. 그래서 it begins to grow and become unusable after 100 years. 그래서 it begins to fall apart, break down, and becomes 어떤 상태? Unusable. 그다음에 현재 transitional uses 중에 생각나는 거? 시간, 기간, 슈터바, 그래 지금도. 그리고 레드넷에서 그리고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인트리하고 플레이 종이니까 당연히 종이니까 아, 당연히 썸띵 드라이버 썸띵 드라이버 그리고 고정부가 그 다음에 리파트리버 covering, material for covering walls, door frames, and floors. 와, 들어갈 그래서 문틀 그다음에 바닥. 어? 네. 그다음에 something to write on. 그다음에 웨딩 액세서리 같이 나온 게 furniture, lanterns, wedding accessories and boxes. 퍼니처도 만들었다. 가구도 만들었다. 수도 마음을 골드 시가 그래서 durability put many layers of candy together tough enough to stop arrows. The latest uses 중에 하나입니다. Latest uses. Latest uses. Latest 최근. 최근에 너무 좋은 거 꽃만 이렇게 크로스 그걸 처음에 영어로 뭐라고 패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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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방법은 only 한지가 잘해? 아니야 블린다 블렌드 BLEND 블렌드 오브 한지양 및 컷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모업을 모업을 모든지 모 워셔블 워셔블 백성들 에코프렌드 그다음에 무게로 보면 되죠. 라이트리스 and keeps it more better it is content keeps it super better better than normal fabric 이게 이제 옷에 대한 얘기를 쭉 다 얘기했습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예 미래한이 안 나왔는데 latest use 이상 빠진 건데 올리는 거야 최근 용도 중에 최근에 빠졌다고 이건 아 이거 이거는 뭐 아 소리 듣는 거 스피커 material for the plates and panels of speakers 스피커의 플레이트 진동판 그다음에 방사능 패널 이렇게 하는 거 보기에 그래서 Hans's more and ability to more sound가 사운드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Hans의 소리를 Hans의 얇은 Hans의 두께와 소리를 흡수할 능력 Ability to observe sound가 사운드를 어떻고 어떻게 해준다? 소리를 더 strong하고 sharp Which is sharper and stronger 그 다음에 strength of 한지 덕분에 소리가 over time에 걸쳐서 잘 준비된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뭔가 지속된다 변하지 않는다. 사운드, 사운드 don't change. 네? 사운드 don't change. 아, 사운드가 언제부터 change였구나. 네? 사운드가 언제부터 change니까 don't change. 사운드 don't change. 오랜 시간에 걸쳐 변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영어 뭐라고? Over time. The future uses. 뭐? Comfortably or. Protect them from the harmful rays of the sun. Okay, 그 다음에 less less expensive. And 어, 이건 무겁네. 어, 환지는 lighter. 그래서 material for making robots, Starcraft and space probes. 이게 내 집에 다야? 네. 이렇게 해준 게. 네. 그래서 프린트물 전부 다 하고, 지금 네. 모의고사 빼고, 네. 파산주 이런 것도. 네. 파산은 없어요. 다큐먼트에 동사로 쓰여 있으면 얘기해봐. 기록하다. 또. 달려나. 슬슬 진행이 시작하는 거. 뒷받침하다. 뒷받침하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하고 비슷한 거 3개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네. 하나, 둘, 셋, 넷. 아, 6개. 일단 컨테인 뭐야 컨테인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텐츠의 두 가지 뜻 내용이 만족하 만족시키다겠지 만족시키다. 아 맞다 컨텐티드 만족 만족당한 만족스러워하는 컨텐트먼트 컨텐트 만족 템플 사원 리무브 제가 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비슷한 말 두 개 더 있어 E로 시작하는 거 S로 시작하는 거 리무브가 제거하다 일 때는 같은 말이 Eliminate Eliminate 옮기다 이동시키다 일 때는 S로 시작하는 거 네 Shift 그 다음에 Discover하고 Discovery 했어요 Discover는 뭔 뜻이고 Discovery는 그 다음에 Unify하고 Unite를 비교해 놓은 것 같아요 Unify는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답을 그럼 Unify하고 Unite의 차이점은 뭔데요? Unite는 힘 다 함량이
주위의 것들 다 내 것 아니고 여러 명에서 다 목 손잡고 코퍼레이션이야 메이크 원이야 코퍼레이션 코퍼레이션이 뭐야? 쇼퍼 아니 그게 영어로 뜻이 뭐냐고 코퍼레이션이 뭐다? 유나이티드 유나이트 유나이트 유니파이는 영어로 뭐라고? 메이크 원 메이크 원 그래서 유니파이드신다라는 거네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협동한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흡수당했어 상대방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어드밴스도 이런 얘기했어 일단 어드밴스는 명사와 동사의 뜻이 있어 어드밴스의 명사로서의 뜻은? 장점 아 그래? 베네피시였어 어드밴스 아 뭐? 아 어드벤처구나 어드밴스는 의외로 되게 모던이다 어드밴스가 결혼한 나라가 아닌 것 같아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엄청 나오고 아 발달 그래서 어드밴스의 명사의 뜻은 뭐? 발전 진보, 전진 동사로서의 뜻은? 발달시키다 전진하다, 발달시키다 어드밴스드 발달된 프로그레스 맞죠? 정말 비슷한 말 브레이크다운 부서지다 브레이크다운 앞에 기계가 있으면 기계 없잖아 물질이 오면 물질이 망가지다 물질이 망가지다 망가지다 뭐 어떻게든 손으로 사는 분해된다 분해된다 브레이크다운 앞에 기계가 있으면 부서지다 그러면 물질이 오면 분해된다 다음에 데미지 동사였을 때 피해를 입히다 피지컬 부채 피지컬의 두 가지 뜻 부채이라고 특성 프로퍼티야 피지컬이? 피지컬이라면 부채의 특성 진짜 특이야? 피지컬 부채 또 부채 물질적인 아 물질적인 아 그래서 피지컬 프로퍼티즈가 뭔 뜻이야? 부채의 특징이야? 물질적 특징, 물리적 특징, 육체적 특징이 아니고 무슨 한지가 육체가 있어 사람이야? 피지컬 프로퍼티즈가 물질적 특징. 그 바크 명사는 그거 줄기야? 줄기라니까 뭐야? 물 나무를 딱 이렇게 하고 나온 거. 껍질! 그래, 껍질. 줄기는 브랜치나 뭐 트윅이나 이런 거고. 껍질. 그 다음에 동사로서, 바크의 동사로서 짚다. 컴플렉스? 복잡. 듀러블? 내구성. 듀러빌리티? 내구성. 테어토톤? 네? 테어토톤? 테어토톤. 짚다. 짚다. 티어라고 읽으면? 폴 어파트 폴 어파트 오래되어 허물어지다 피가팡 하는 게 폴 어파트 잠깐이다 폴 어파트 브레이크다운 오래되어 인듀어 견디다 형용 인듀어런스는 뭘까 인듀어런스 인내심 Endurance, 뭐 무슨 동작 같아? Endurance. 명사. 그렇지. Endurance는 뭐였어? 인내심. 인내심. 내구성이라는 뜻이 있지? 내구성. Endurance의 같은 말은? 줄어들지. 그리고 Observe? 흡사. Adapt? Adapt. 받아들이다. 아 적응하다 어독트 입양하다 입양하다 받아들이다 어떤 개념을 받아들이다 어떤 애를 입양하다 어독트 어댑트 적응하다 Be accustomed to Be familiar with 아니 범지다 네? 범지다 characteristic 특징 피처나 암전하죠 trait 엔션트 반대말 현재 present 뭐하던 그룹
칠. 퍼니처. 가구. 젠투. 뭐 때문에? Back then. 그 당시에. Layer. 겹겹 겹층. Armor. 가복. Arrow. 화살. Invaluable. 매우 가치. Valuable. 소중한. 같은 말. 이상해. Invaluable. 매우 어떤 것 같아. 맞잖아. Invaluable. 아 갑자기 왜 갔냐고 모르겠는데 같은 말 아닌가 싶고. 이거 언제 갔, 왜 갔냐고 언제 물어봤어. 그냥 갔다 온 거야. 아 갔다 온 거야. Outstanding. 귀하다. 외향해. Relevant. 관련 있는 사과하고 의미 있는 적절한 관련이 있으니까 좀 비슷하잖아. 아까도 적절한 그러면 관련이 있는 일 때는 relevant 같은 거 related 적절한 일 때는 AMC라는 거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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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의미 있는 일 때는 meaningful function 기능 fabric 질문 blend 썩다 흠망망 weightless 가벼운 무게가 practical 실용적 make waves 유행을 만들다 가능한 일을 찾아 봅시다 domestic 의 두 가지 뜻 공유하기 예를 들어서 뭐 물건 같은 거 팔면서 공급 컨테이너가 뭐 this product is for only domestic use 있습니다. 가정용입니다. 아, 그래서 가정용이 아닙니다. domestic use. 가정용으로만 사용되는 domestic use. 현대용이 아니고 가정용. domestic use. 그다음에 be here to stay, become a part of life. be here to stay. be here to stay. 여정이 남아있다. 생활의 일부가 된다. Become a part of life. Be here to stay. Become a part of life. 그다음에 treat. 선물부터. 선물. 선물 즐거움. 즐거움. 공상. 대화다. 다른 건 처리하다 대화다. 커스터머. 소비자. 그러면 compared to. 뭐뭐 비교를. Purchase. 동상 영상. 구매하다. 또. 구매품. 구매 네. 구매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다음 이 문제 네 개 있지만 이 appreciate 제일 먼저 배운 건가요? 사과 appreciate가 사과하나요? 아니 아무 없는 뜻을 얘기하고 있으시죠? 사과도 안 했어요? 어 무슨 사과하다에 사과하다 감사해요 감사하다니 감사하다 appreciate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다음 그런데 분석하다 분석하다 analyze다 A부시작한 것 같은 A시니까 appreciate 뭐 없어? 표시할 거 없어? 자연생력? 뭐 형광 생각 자연생력? 오늘 하나 더 완료 appreciate 고마워라는 거 recognize, evaluate, enjoy appreciate 같은 말 recognize, enjoy, evaluate, think recognize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다 enjoy 즐기다 evaluate evaluate 확 구별하다 구별하다? distinguish, tell, info? 판별하다 평가하다 평가 아. evaluation 평가 innovative 혁신적인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우주선 게임 조인트 협동
본론이 본론 명사를 짜 명사? 포인트의 명사들 관절 왜? 관절 관절 조인트 프로젝트 족덕 족덕 운동 프로젝트 운동 샘플 혀부 애니멀 안으로 언어 같은 소리는 함리스 함리스 레이 레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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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Y 레이 아, R-A-Y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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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풀, 레이즈, 프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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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즈, 프롬, 탐사, 장비, 탐사, 전주, 탐사, 전사, 하다, 커런트리, 현재, 프레젠트리, 프레젠트, 같은 말인가요? 아, 어댑트, 투, 뭔 말인지 하는 거다. 어댑트, 일명하고, 아까 얘기했던 채택하다 아 어댑트도 있네 어댑트 앤 어댑트 인 A, T, E, B, T 어댑트 앤 어댑트 인 리드 투 이끌다 리바이벌 오케이 봐봐 정말 많네 포스트 포스트 그 명사 개체자 harsh 거친 be about to 막하고 하려고 하다 anyway 어쨌든 Think more what to Right? Think more what to Think more what to Think later Think later 뒤로 생각하고 Immediately 즉시 Go through 겪다 Make up 뭔가 구성하다 Each other 서로 Evaluate 이걸 흔들어봐 같은 말 이걸 같은 말이야 Initiate 아, Create Rate R-A-T-E 그다음에 주 Estimate Estimate 그다음에 Slight 약간 Slightly 약간의 Slightly? 아니 Slightly 살짝 살짝 어디시 Slightly 변호사니까 Slightly 누가 살짝 그 다음에 Nature 성수 Maturity 성숙함 Nature는 동사다 아 동사야 성숙해지라는 거 네 성숙합니다 네이처의 반대말 인네이처 인네이처 위스키 위험함 위즌 지역 아헨 몸을 향하여 고개를 키워드 키워드 어헨 미리 앞서 아 미리 앞서 매뉴 매뉴 측정 헤밀리 시원 influence 영향 끼치다 instinct 즉 본능적으로 본능 본능 consistently 끊임없이 identify 아 구별하다 찾아내다 구성으로 확인하다 심화하다 identify A with B A를 B로 구별해요 A와 B를 동일시하다 아, 해야 되겠죠 Experiment 실험 Get rid of 제거
정말 리모 리오시아가 리미네이트 디노스 디셉션 난 사라지다 디미트 아트미트 쉐이프 동사의 뜻 쉐이프 나 형태를 유지하다 쉐이프 공유하다 형성하다 형성하다 형태를 만들다 인스트루먼트 바퀴 로 산업기구 요구수단 요구수단 스트렝튼 강정 강태야 아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레인포스 인텐스 인텐시파이 다 같은 거 뭐예요? 뭐라 있는 거 같고 올레롱 네? 올레롱 If you work at a social center in a large building and you overheard someone saying that the roof is on fire, what would be your reaction? until you
more information, your requests, emotion might be quite distant and viral. Inclination, your first inclination might be towards. What inclination is that? Inclination 뜻이 뭐길래? 정향성. 왜 뭐 불만이야? 한번 이게 선생하는가? 내가 왜 고삐라고 아이씨 여 난 보잖아. 아, 안 해, 안 해. 이거 먹고 내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냄새 나는 것도 모여가지고. 그래서 못 볼 거 같았어요. 방학했어요. 방학했어. 성조가 친구할 때는 내가 성조가 이제 딱 맞다고. 뭐? 뭐야? 선조 애들이 다 뭐? 선조 여자애들이 다 빠졌다. 이렇게 들려줄게. Until you knew more information, your first inclination might be towards safety and survival. 다시. Until you knew more information, your first inclination might be towards safety and survival. 뭐? 예. 뭐? Until you knew more information, your first inclination might be towards safety and survival. Survival 아니고 survival. 이발이야. 죽었다. 이발이야. 너무 많아. 아이씨. 모르겠네. What if you were to find out that this particular person was talking about about the recreation fire and what feelings for you? But if you were to find out that this particular person was talking about a song called The Roof is on Fire, your feelings of threat and danger would be diminished. But if you were to find out that this particular person was talking about a song called The Roof is on Fire, your feelings of threat and danger would be diminished. Your feeling of threat and But if you were to find out that this particular person was talking about a song called The Roof is on Fire, your feelings of threat and danger would be diminished. Your feeling of threat and danger would be diminished. Threat and danger. Threat and danger. 위협이죠, 위협. But if you were to find out that this particular person was talking about a song called The Roof is on Fire, your feelings of threat and danger would be diminished. So. Additional parts are just too late. Okay. 답은 좀 말고 표시할 것 같아요. The question was referring to the Boston and the other young white contest is better. Understanding, you are in a better position. Into job and build. So once the additional facts are understood that the person was referring to a song and not a real fire, the context is better understood and you are in a better position to judge and react.
So once the additional facts are understood that the person was referring to a song and not a real buyer, the context is better understood and you are in a better position to judge. 원래 오늘 팔과 복을 가서 꺼내갖고 지금 귀찮아서 못 꺼냈는데 팔과 복은 다 적어 거의 반 아니고 한 반. 야 누가 적으래? 어? 또 적어두고 뭔데? 이거 완전히 다 뽑혀서 난 것 중에 적은 건 얘밖에 없어요. 결과? 네. 그것만 공부했단 얘기네 여태까지? 네. 여태까지 공부한 게 그거밖에 없단 얘기네. 쌤 그 파자줄 안 뽑아주세요. 아, 파자줄? 다 뽑아줬었잖아 옛날에. 아, 이렇게 완전히 다 연결 지어서 그냥 들어주셨잖아요. 과별로 줬잖아. 잘 뽑아줘야 돼? 다시 뽑아줘. 이렇게 그래. 해석까지 넣어줘. 해석은 없어. 해석은 해석 따위는 없어. 파사주 몇 과부터지? 12과부터요. 12, 13. 14는 빠진다고 그랬나? 15가 빠진다고 그랬나? 14가 빠져요. 12, 13, 15. 12, 13, 15. 그리고 섹션 테스트 했었죠. 마음대로 하세요.